오늘 내용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인데 우리가 각자 소원이 있잖아요. 금년을 시작하면서 누구든지 다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소원이 그 하나님의 소원을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거든요. 첫째 소원은 복 주시기를 원한다. 따라하십니다.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어떤 복을 주시기를 원하느냐? 구약의 복과 신약의 복이 따로 구분이 있습니다. 구약의 복은 가연적인 눈에 보이는 복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우리가 쭉 성경을 보면 눈에 보이는 복의 첫 번째가 이 땅에 대한 복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에 결국 들어가게 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분배하고 땅 따먹게 하고 땅을 나누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본토인들을 죽이더라도 땅을 분배하잖아요. 아, 그래서 구약의 복은 땅에 대한 복이다. 그러다 보니까 아, 그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더 많은 땅을 차지하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구약의 복은 자녀에 대한 복이에요. 자녀에 대한 복인데 야곱을 통해서 열두 지파가 나오고 또 다윗은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했는데 왕으로서 7년 6개월 있으면서 배달한 자식만 6명이에요. 예루살렘에서 33년 있었어요. 그러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 배달한 아들들만 6명이면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에서 33년은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영의 관점에서 안 보고 육신의 관점에서 보면 죽일 놈이에요. 폐륜아예요. 있을 수도 없잖아요. 남의 여인도 빼앗고 살인하고 이게 다윗의 모습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데요. 우리가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는 눈이 같지 않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뭐라고요?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 마음이 합하면 어떻게 해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아멘. 올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 마음이 합해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그거예요. 세 번째는 재물의 축복이에요. 재물의 축복이니까 아브라함이 마침내 거부가 되고 이삭이 백배의 복을 받고 야곱은 한 대 두 대 반대로 이루고 요셉은 나이 30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자 제가 어제 뉴저지에서 뉴저지에 또 신학교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저 만나지는 않았는데 한 사람이 저한테 와서 아 오늘 목사님 저녁에 그 한의사 하시는 분이에요 아니면 원장이신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고 따로 봉투를 저한테 주세요. 아 그래서 이제 평소에 이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축복해주고 설교비를 잘 쓰겠습니다 한 적이 있는데 그분 이름이 이삭이에요. 근데 가만히 간장을 들어봤더니 자기가 죽을 고비를 넘겨가지고 관까지 짤 정도로 사모가 장례를 치를 정도로 그 바닥을 치는 아픔이 있었더라고요. 관까지 짤 정도로. 근데 살아났어요. 회복됐어요. 그런데 알았어요. 웃으면서 이름을 잘 지어야 됩니다. 이름이 이삭이잖아요. 이름이 이삭이에요. 백배 축복만 생각하지만은 이삭이 일찍 죽음을 경험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백세가 되었을 때 창세기 22장에 보면 내 독자 이삭은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쳐라. 그래서 자기 부인하고 상의하면 절대로 안 되죠. 그리고 상의하지 않고 이삭을 데리고 나무침을 찍어서 모리아산을 사흘 올라가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그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 됐을까? 아, 사흘 동안에 그 높은 산을 나무집을 지우고 올라갈 정도면 적어도 한 20살은 됐을 것이다. 그럼 아브라함은 120살이잖아요.
그래서 올라가다가 한참 올라가다가 아들이 물어요. 아버지, 이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칼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가슴이 뜨끔하지요. 네가 번제할 어린 양이다. 그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을 못하고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시느니라. 네. 하나님 친히 예비하잖아요. 그래서 올라가서 딱 가서 아이를 묶잖아요. 아이 묶으면 생각해보세요. 젊은 청년인데 아버지 왜 이러세요? 미쳤어요? 밀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 이삭이 아버지가 묶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들어가지고 나뭇다리 올릴 때까지도 그대로 순종해요. 그러니까 이삭의 입장에서 보면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백배 축복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제 내가 그 한의 원장도 그랬어요. 당신 이름이 이삭 아니냐. 그냥 이삭의 이름이 되는 게 아니고 죽음의 고비를 거쳐가야 복인데 당신이 당신 마음대로 장례를 치르려고 사모가 다 준비를 해놨는데 하나님 살려주신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한다 그랬어요. 아멘. 죽음을 경험해야 돼요. 예. 세상의 모든 물건은 무엇이든 간에 한번 깨지면 못 써요. 한번 깨지면 금가버리 못 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깨지면 깨질수록 좋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많이 깨지십시다. 많이 깨지십시다. 많이 깨져야 돼요. 아직도 이게 안 깨졌다면 아직도 고난의 연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열 하루끼리 들어갈 수 있지만 40년 동안 뺑뺑이 돌리잖아요. 40년 동안.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은 많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무슬림들이 자주 쓰는 단어가 뭐예요? 인샬라라는 걸 쓰잖아요. 주의 뜻이면 주의 뜻이면 이 사람들은 너무 남발하는 게 문제인데 야고보서도 보면 야고보 기자가 주의 뜻이면 우리가 이것도 저것도 하리라 하는데 너희 생명이 무엇이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얼마나 사람들이 마치 착각하라는 거죠. 착각은 그 트라인이 없습니다. 예. 뭔가 착각을 하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는 그렇게 느껴요. 제가요. 이가 내가 여러분 앞에 처음 드리는 건데 제가 우리 딸이 시집 갈 때 지금 딸이 36살인데 외손녀가 6살이에요. 근데 딸이 시집 갈 무렵에 제 눈이요. 하나도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강단에 서면 강단에 불이 밝은데 저는 항상 성경책보다 이 탭 속에 모든 게 있으니까 이 탭을 가지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앉아가지고 아 목사님 이거 복음을 파는구나. 근데 앞에 있는 한 줄 정도는 보이는데 뒷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졸고 뭐 이래도 안 보여요. 그래도요. 믿음이란 게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은 믿음을 우리가 정의하지만은 믿음의 근거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진 줄 우리 안 하니 나타난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믿음의 근거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멘.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근데 히브리서에서 말한 요 믿음보다 한 단계 높은 믿음이 어디냐? 사도행전 27장에 보니까 바울이 놀고 나오고 백부장이 나오고 선장이 나오고 선주가 나오잖아요. 27장에 보면. 그런데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도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었더라. 맞죠? 아멘. 배 이거를 잘 노선이 그리고 잘 아는 거는 바울보다도 예, 선장과 선주가 잘 알잖아요. 항로를 너무 잘 알고 요리가 뭐가 있고 조리가 있고 다 알잖아요. 당연히 맞아요. 백부장이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모든 원리를 말하고 있는데 영의 원리를 말하잖아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육적으로 듣잖아요. 백부장이 바울이 영의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이면
아, 이번 길이 안 좋으니까 과동, 겨울을 지나고 순풍이 불 때 갔으면 좋겠다. 근데 말 안 듣잖아요. 갔어요. 우리 찬양에 이 풍랑이 인연 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인생 삶에 하나님이요 유라굴라라는 태풍을 보내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을 깨달은 게 있어요. 일반적으로 믿음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가지고 말하는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으로 아벨,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쭉 순서가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한 단계 높은 믿음이 어디냐? 제가 사도행전 27장에 딱 가서 말씀드렸다가 깨달았어요. 보세요. 유라굴라 태풍을 만났어. 사람은 살려고 가지고 있는 짐을 다 풀어요. 바다에 던지고 그렇게 소중한 여기 있던 걸 다 버려요. 그런데 그 밤에 바울은 뭐예요? 사람들 내가 살려고 앞성거리고 난리인데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아멘. 기도하니까 사도행전 27장 23, 24 이렇게 보면 하나님 천사를 보내버려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바울아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아멘. 오늘 입에 탄 276명의 생명을 나한테 맡긴다. 이걸 들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25절 가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이 안심하라. 어젯밤에 내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을 했는데 한번 따라하십시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사도행전 27장 25절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 자,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역사 속에서도 말씀해요. 오늘 제가 그 우한의 중국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딱 보면 사람이 주신 마음이 있어서 제가 글을 썼어요. 지금 우한이 봉쇄됐지만은 전 중국이 봉쇄될 것이라는 마음이 왔어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 전 중국이 봉쇄되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도 큰일 났다. 그 설날 기간에 중국인들이 10만에서 20만 명이 우리나라 들어갔어요. 잠복돼 있는데 모르고 지금 들어갔어요. 이제부터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은 그분이 좀 막다른 트럼프적인 기질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중국에서 비행기가 드디어 왔는데 한 600명 타고 왔어요. 타고 왔는데 아예 공항에서 발을 못 디디도록 딱 내려가지고 못 나가도록 딱 해가지고 그대로 돌려버리고 했어요. 이게 말이 되겠어요? 중국과 관계 속에서 600명 타고 온 두 대 중에 다 돌려보내더라고요. 어, 잘하는 조치죠. 자기 자국민을 살려야 되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무방비예요. 아무나 와도 좋소.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문제예요. 여러분 두고 보세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그 마음을 줘요. 그러면 이러한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누가 보면 예루살렘에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망대를 세우다가 흔히 우리가 말하는 부실공사를 했어요. 부실공사를 해가지고 망대가 무너졌어요. 그때 죽은 사람 몇 명이에요? 18명이 죽어서 예수님 물어요. 망대 치어 죽은 사람들이 자기 그 사람들이 죄 때문에 죽었느냐? No. 우리가 생각할 때 아, 저 사람이 어떤 사고를 당하고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아이 고소하다 잘 죽었다 박수 치고 말이죠. 아니, 중국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전 중국이 지금 난리가 나고 이게 이제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확산돼 가는데 이미 뉴욕도 들어오고 뭐 여기저기 돌았더만요. 돌았는데 중국의 재앙을 보고 예수님은 18명이 죽은 사건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회개할 때입니다. 아멘. 성경 끊임없이 말하잖아요. 기독교의 복음은 회개로 시작해서 회개로 끝나는 복음이에요. 세례요한 예수님보다 먼저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에 가니까 예수님도 회개하라 리펜트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요한계시록에 가면
날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은 회개예요. 오늘 강단에 회개 소리가 사라져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쭉 이게 없어지고 축복의 복음만 전하는데 지금은요 마지막 때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을 오실 때부터 말씀을 시작이 됐잖아요. 마지막 때 됐는데 오늘 우리 목회자들이 외쳐야 될 메시지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우선적으로 외치고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이하에 데살로니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도 공중에 끌어올려 랩쳐죠. 끌어올려 휴가 돼서 공중의 주를 만난다고 했으니까 아멘. 그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성도들이 들림받아야 되는데 원고를 가지고 해서 설교를 하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고개를 들었는데 성도가 절반이 없어졌어요. 목사님은 여전히 설교하고 있어요. 비극이요, 비극. 그때가 옵니다. 저는 뭐 원고 영매이지 않고 성령 인도하는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러지만 원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다음 성 들어오니까 절반이 없어졌어. 성경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의 종말에 대해서 말하는데 25장에 마태복음 25장에 가면요 열처의 비유 나오잖아요. 다섯 주여 못 들어간 거예요. 두 사람이 밭을 매다 한 사람은 못 들어갔어요. 매를 갖다 한 사람은 못 들어갔어요. 성경이 말하는 건 50%예요. 50%만 되면 너무 좋은데 오늘 우리 현실을 보세요. 유럽교회가 무너지고 미국교회도 무너져가고 있고 한국교회도 무너져가고 있는 거예요. 무너져 내림이 심하니라. 가면 갈수록 저출산 초고령화 시대에 아이를 안 낳죠. 한국의 농촌교회 딱 계산을 해보면 아, 요 교회는 몇 년 뒤에 문을 닫겠구나 계산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성도가 유입이 안 되죠. 젊은 사람이 없으니까 아이를 안 넣죠. 농촌에 가보면 젊은 사람이 65세, 70세인데 그럼 그분들 죽으면 교회는 온다는 거예요. 뭐 이게 coming soon, 곧 오는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때 우리가 목표를 한다는 것은 오늘의 시대에 목표하는 분들이 제일 힘든 시대. 그런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사야서 36장 6절에 보면 너희 시대에 평안함이 있다고 그랬어요. 평안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 평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과 지혜와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희 보배니라. 아멘. 구원과 지식과 지혜가 풍성할 것이 이렇게 말해요. 마지막 때니까 구원이 풍성한 시대. 지혜가 풍성하고 스마트폰 하나 들면 세상 지식이 이 속에 다 들어가 있고 나는 세계를 붙들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주님 손에 안 붙들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주의 손에 붙들려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역사하시는데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 감사한 게 하나님 나 같은 참 불초 소생을 불러가지고 한국 정부에 오리게다가 때가 돼서 너 내려오래요 내려오고 저는 잘하는 게 뭐냐 순종을 잘해요. 성경 원리를 보면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 쭉 나오는 게 요한계시록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도 그러고 순종과 불순종이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속에 역사하면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니까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요? 하늘에 있는지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천국 시민권자예요. 하나님 미국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부럽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당당하게든 가는데 미국 시민권 100만 개도 죽어도 안 바꿀 천국 시민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아멘. 천국 시민권자. 오늘 죽어도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간전 입어서 천국 가느냐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영어를 잘 못해도 예수 믿습니까 하는 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믿는다 그러면 부담이 하는 얘기야. You must. must 같은 게 being, 보는 게 너 그것 맞냐? 그 사람이 막히는 거죠. 오늘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죄를 지었대요. 첫 번째는 생수에 거는 대신 나를 버렸다. 버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왜 하나님으로 못 알아봐요? 아니 물론 뭐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기 위한 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그게 아니에요. 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 이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들은 또 열심히 당원들은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바리새인들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성경이 답을 해주고 있어요. 신명기 29장 4절에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세 가지를 안 줬어요. 첫 번째는 깨닫는 마음을 안 줬어요. 두 번째는 보는 눈을 안 줬어요. 세 번째는 듣는 귀를 안 줬어요. 보고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5천명 5병이 5천명 12명이 남는 보고도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산 위에 앉으시니까 제자들이 나왔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유통한 자는 의의 줄기 목마른 자는 쭉 팔복을 얘기하잖아요. 듣고도 못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게도 요한복음 16장이나 14장이나 성경에서 요한복음 16장에 그러잖아요. 내가 천국으로 가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야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가 오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해주겠다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그대로 보면 죄에 대하여 하면 죄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우리의 율법을 어긴 것만 죄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예수가 믿는 게 죄잖아요. 그럼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제가요 몇 달 전에 작년에 대마도를 봤어요. 대마도를 봤는데 참 재밌는 거는 대마도에 제일 큰 부자를 하나님 나한테 붙였어요. 어느 정도 부자냐? 대마도에 있는 콜택시가 다 자기 거고 버스가 다 자기 거고 그 다음에 몇십만 불짜리 배가 7층인가 자기가 직접 보여줘요. 나한테 자기 거고 산에 땅 다 많은데 거기에 산당을 지어놨어요. 신사. 그래서 내가 부자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 이렇게 많은 재물이 있고 재산이 있는데 두 가지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그거 내가 가르쳐줄까? 그랬더니 해결해요. 그 두 가지 문제가 해결돼야 당신이 천국 가는데 당신 지금 2만원 재산 가지고 신사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이 두 가지 뭐 해결된 줄 아냐? 그는 제가 던진 질문이 두 가지는 죄와 죽음의 문제 이것 때문에 죄와 죽음의 문제가 당신이 해결됐냐? 물었더니 아니래. 그래서 한국에 한번 왔길래 한국 온다는 소리도 이쑤시개 하나를 딱 준비해놨어요. 식사를 하고 난 뒤에 야 너 까불지 마. 너 가진 재산이 여 이쑤시개 하나만도 못해. 이 사람 들을 때 기가 막히게 웃어요. 우리 아버지는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인데 너 가진 재산이 이쑤시개 하나만도 못하는데 무슨 소리하냐? 너 예수 믿어야 돼. 너 안 믿으면 넌 지옥 가고 나는 천국 가. 죄와 죽음의 문제 해결돼야 되는데 너는 죄와 죽음의 문제 해결되지 않잖냐. 이거예요. 제가 김종철 목사님을 존경하는 이면 중에 하나는 제가 이렇게 보면 턱만 하면 전도로 나가요. 늦은 밤에도 전도로 나가고 새벽에도 전도하고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영혼 사랑하는 기뻐해요. 예, 영혼 사랑하는 거. 뉴욕의 김희봉 목사님 그분도요 미국 전부 50몇 개 주를 전도를 하고 말이죠. 그 신학교 제가 두 군데 가서 강의를 했지만 열정을 가지고 신학교 가면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막 하나님이요 가장 기뻐하는 것은 내가 신학적으로 내가 설교를 목회를 물론 차이가 있지만 예수님이 있다는 것이면 영혼 사랑하는 사람을 제일 기뻐하세요. 아멘. 예, 자라께는 안 되놨으나 어떻게든지 나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되는 것.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도 전도를 안 해가지고요. 내 목회 처음으로 경품을 걸었어요. 무슨 경품을 걸었느냐. 금년 6월 28일에 제가 예루살렘을 가는데 여행사에 맡기면 보통 이렇게 6박 7일 가면 얼마나 금액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보다도 직접 제가 하고 싶어서 모집을 딱 단톡방에서 했는데 32명을 모집했는데 하루도 안 되고 다 돌아왔어요. 왜 돌아왔느냐? 요즘 사람들 머리에 계산이 다 있단 말이에요. 아, 요거 얼마짜리인데 제가 보니까 요거는 진짜 싸거든요. 그리고 32명이 다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했는데 머리 계산이 있는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믿음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 계산되지 않은 게 믿음이에요.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계산하면 한 사람밖에 못 먹잖아요. 계산하지 않고 주님 손에 치니까 5천 명 뭐 12만 개도 남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계산하는 거예요. 저는요, 저는 진짜요, 대책이 없는 사람이에요. 대책이 없으니까 주책이에요. 대책이 없으면 주책이라는 주님이 책임진다 이 말입니다. 대책이 있는 사람은 내 노후 대책하고 뭐 연금을 고막 나름의 대책, 나는 대책이 없으니까 주책이니까 주님 다 책임져줘요. 성경은 마태복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저는 참 부자예요. 아멘. 왜 부자냐? 그런데 작년 9월 때가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선교사 3만 명 시대에 선교사들이 한국에 있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저보고 선교관 옵스텔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아, 주님, 큰 교단도 많고 돈 있는 사람도 많고 큰 교회도 많은데 왜 나고 바랍니까 했더니 안 한다는 거예요. 아, 나도 지금 선교관으로 과부하 걸려가지고 10만 불 이상이 빚어져 있는데 매일 카드 7장 가지고 돌려막기 하는데 제가 그래서 날짜를 정해놨어요. 1일, 5일, 10일, 15일, 20일, 25일, 30일 7장 가지고 5일 단위로 제가 카드를 결제해요. 그래도 그렇게 해도 지금까지 부도 안 나게 하신 하나님. 아멘. 아멘. 아, 큰 기업 그 부도 많이 나잖아요. 팍팍 나가 떨어지는데 나는 쌀하는 반듯이 해도 부도 안 나게 하세요. 5일마다 결제를 해도 하나님 아슬아슬하게 지금까지 그렇게 해요. 아멘. 예, 그래서 아, 명동에 제가 거기 프린스호텔 컨벤션홀에 예배를 드린 게 10년 정도 돼가고 신문사를 차리고 신문을 만들고 출판사를 만들고 격주로 제가 해외 나가잖아요. 아무리 큰 교회라고 아무리 큰 목회라고 아무리 세계적인 목사님이라도 격주로 나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1년에 비행기를 최소한 20번에 30번 타고 그 동계 사람 어떻게 돼요. 나는 계산이 없으니까 하는 거지 이 계산이 있으면 아예 못해요. 이거 계산하고 저 계산 어떻게 합니까? 계산 없이 하나님 마음을 딱 주면 오직 나의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보라 내 마음이 저렇게 빠지는다.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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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근데 율법을 어기는 것만 죄가 아니고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니까 따라하십시오.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해야 되는데 믿음 이면에 계산이 있다 보니까 말은 믿음으로 시작하는데 계산이 있어요. 그럼 너는 계산한 대로 바라는 거죠. 주님은. 아멘. 진짜요. 대책이 없지 주책 같은 나 같은 사람을 서시는 이유가 저는 오직 믿음으로 해요. 오직 믿음으로. 그럼 제가 해외 나올 때 참 좋은 게 뭐냐면 뭐 격주로 나오니까 우리 집사람한테 어제도 보내서 여보 내가 나오니까 참 좋아. 나 자유 얻었네. 너무 좋아. 왜 좋냐? 잔소리 안 들으니까 너무 좋아. 맨날 아침부터 잠잘 때까지 내 옆에서 잔소리해요. 그 잔소리가 여보 제발 좀 잠자. 물 마셔. 지금 나를 위해서 하는 잔소리냐. 좋은 거잖아요. 근데 내가 잔소리 안 들으니까 참 좋아 이랬더니 그 다음에 딱 왔냐면 아침밥 잘 챙겨 드세요. 또 잔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나를 위해서 하는 거지만은 그런 거예요. 전 때로는요 늘 격주로 해변을 나오다 보면 혼자 호텔방에 있잖아요. 목사님들하고 여러 명 같이 와도 난 같이 남자들 둘이 방을 안 써요. 목사님 따로 돌아갑시다. 예, 왜 그러냐? 남자 둘이 들어가면 다른 사람 생각도 잘못 생각할 수도 있고 나는 또 요것만 누우면 콕을 못 잡아버려요. 아, 그러면 내가 같이 자다가 나 때문에 잠 못 자다는 소리를 듣기 싫고 난 또 내 몸이 3시간, 4시간 잠자면 딱 일어나요. 자동 스프링처럼 일어나요. 그리고 미국 와도
시차가 한국과 12시간 이상 차이가 나도 시차에 적응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뉴욕에서 목사님들이 놀라는 거예요. 대부분 한국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하루 이틀은 비실비실 배삼룡 같은 그런 현상이 있는데 난 생생에 벌써 목사님 안 피곤합니까? 그래요. 아니 말씀도 모르냐. 신앙의 기록된 말씀을 믿는 건데 이사야 4장 29절 31절 가면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잡아주고 장님이라도 닦고 그러는데 여호와를 악망한 자는 독수리 같은 세임을 주시라. 들어가도 뛰어가도 곤비증을 피곤치 아니하리라. 나는 이 말씀을 믿어요. 말씀을 믿으니까 제가 인도 이번에 가서 놀란 거는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에 있어 좌우로 붙은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만물이 벌거벗은 말씀을 다 드러난다 했거든요. 그런데요 인도의 지도자들이 제가 작년 11월에 갈 때 하나님 마음을 줘요. 목사들이 한 20, 30명 모였고 거기에 신학생들이 한 80명 왔어요. 거기다 평신도 직분자들이 7, 80명, 180명 모였어요. 감리교 감독이 목회하는 거기를 빌렸었는데 말씀을 전했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영이 살아나요. 느껴잖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냐면 두 달에 한 번씩 들어가 그런 거예요. 두 달에 한 번씩. 인도도 가려면 한 9시간 걸려요. 처음에 비행기값 좀 아끼려고 싼 거를 해가지고 하니까 가는 데 두 번 갈아타고 오는 데 세 번 갈아타고 비행기 다섯 번 탔어요. 시간을 빠지면 그냥 다 허비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래도 인도는 또 어떠냐면 세계에서 제일 최악 미세먼지 최악이 미세먼지 때문에 비행기가 멈두고 내리는 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럴 정도로. 그리고 인도 와서 느낀 거는 못 살아도 이렇게 못 사냐. 와 옛날에 청계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작년 11월에 가서 두 달에 한번 가라니까 금년 1월 달에 제가 인도를 갔어요. 호텔은 좋은 호텔에 들어갔는데 안에 들어간 난방이 없어요. 겨울인데. 선교사가 전기장판을 갖다 줘요. 조그만 히터 하나 있어서 켰는데 어떻게 돼요? 너무 힘들잖아요. 아 그런데 이번에 두 번째 갔는데 주님이 또 뭐라냐면 너 한 달에 한 번씩 들어가 그래요. 아니 두 달에 한 번 들어가는 것도 힘든데 동남아 가는 것보다도 비용이 두 배 들어가죠. 시간도 두 배 들어가죠. 환경은 여러 가지요. 그런데 믿음은 환경과 상황과 여건을 뛰어넘는 게 믿음이잖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 눈이 안 보여가지고 3개월 동안, 3년 동안에 우리 딸아이가 결혼할 고무렵부터 시작해 3년 동안 안 보이는데 그때 내 몸에 핑계를 대고 안 나갈 수도 있는데 내 환경을 극복하지 못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과 같이 가자 해가지고 오히려 눈이 지금 잘 보이면 지금보다도 더 열심히 해외 나갔어요. 한 달에 30번, 1년에 30번을 나갈 정도로. 그러면 나 손 좀 잡아주세요. 이 계단이 있으면 이게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굴러떨어지고 명동에서 통유리 있으면 그게 안 보이니까 광받고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가 고3, 4년 딱 깨달으면서 주님이 하신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중국에서 8년 동안 살 때 하나님 주신 메시지는 너 사람 믿지 마. 사람은 믿음이 대상이 아니야. 내 입에도 깨물리지 않냐. 너 사람 믿지 마. 사람 안 믿는 훈련을 받고 한국에 들어왔고 3, 4년 동안 눈이 안 보이는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내 까불지 마. 내가 너를 이제부터 붙들고 설 텐데 네 마음이 교만해서 거만하고 오만하고 겸손하지 못하면 안 돼. 그리고 눈이 안 보이니까 밖에 밝으면 어디 못 나가요. 해외도 안 붙잡으면 못 가요. 한국에 어떤 장로교 총회장이 자고 같이 가면서 제 손을 붙잡고 네팔에 갈 때 그 손 붙잡고 정인이 지금도 이분이 명동에 오면 그때 생각이 나 내 손을 붙들으려고 그래. 네. 아니 목사님 이제 손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김이 잡티 모공 주름 다 보입니다. 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겸손해야 돼. 아멘. 까불지 마. 예. 네. 그래서 이번에 윤영 목사회에 제가 메시지를 던지면서 하나님 마음을 주길래 뉴욕 목사회가 변하면 세계가 변합니다. 아멘. 당신들이 변하면 세계가 변합니다. 대부분을
메시지를 던졌어요. 유협교회 협회장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레인의 그 양민성 목사님 작년에 그 교회 가서도 설교하고 이번에도 또 부부가 와서 대접하고 목사협의회 뭐 목사님들이 쭉 송병희 목사님도 와가지고 딱 제가 그날 메시지를 던졌는데 그 송병희 목사가 올라와가지고 하시는 얘기가 내가 47년 동안 목회했는데 뉴욕에서 37년 동안 하고 한국에서 10년 동안 47년 목회하고 여러분 알다시피 800만 불을 들여가지고 교회를 헌당했는데 800만 불 들어 교회 헌당하고 난 뒤에요 제일 먼저 한국에 와 우리 교회 와서 설교했어요 작년에 9월 달에 그러면서 이번에도 그 많은 목사님들 앞에서 고백을 하더라고요 야 내가 목회를 잘못한 것 같다고 목회를 잘못한 것 같다고 그러면서 그때 제가 던진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예수님처럼 가난하게 삽시다 제발 좀 예수님 때문에 가난하게 삽시다 예수님 때문에 다 우리가 부자가 됐는데 제가 넥타이 입으려고 옷장을 열면 옛날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넥타이 한두 개니까 갈등이 없죠 지금은 수십 개를 했잖아요 옛날 단벌 신사 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 하나만 입고 나오면 되는데 지금 많이 있어요 포스터 한경진 목사님 이후에 한국의 중대형교회 목사님들 치고 예수님처럼 가난하게 사신 분이 없어요 주님이 나한테죠 종아 불교는 법전 스님이 무소유의 행복이라는 책을 쓰고 뭐 그렇게 살았는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와 이게 구약의 복을 추구한 거죠 땅에 대한 자손에 대한 물질에 대한 저는 요즘 한국에서 부리는 무브먼트가 좀 우리 목사님도 만날 때 그래요 우리 좀 가난하게 삽시다 다 내려놓고 최고의 영성은 은사와 능력을 행하는 것이 영성이 아니고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최고의 영성은 주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마음이 뭡니까 그런 건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얘기하는 겸손이에요 겸손이에요 스가랴 9장 9절에 스가랴 9장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오신 거예요 자기를 비워 비우면 영성이에요 종의 형체를 갖자 종의 형성이에요 아, 마태복음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말하고 있지만 마가복음 종으로 오신 예수님 말하고 있으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제자들을 발언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최고의 영성은 내 마음을 품는 거다 아멘.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다 아멘. 예, 우리는 나를 따르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 부인이 없습니다 이익과 결부가 되든지 자기 자존심이 뭉클어지면 어떡해요 양보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좀 따를 것입니다 아, 이제 말씀을 마치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거예요. 아멘. 하나님 심판하기 시작했어요. 중국부터 먼저 심판하는 거예요. 너 가보지 마. 지투 국가가 되겠다고 하고 선교사는 쫓아내고 자기들 허가한 삼자교를 허물고 교회를 파괴하고 저는 중국 전문가잖아요. 중국의 전문서적을 몇 번 썼어요. 그런데 중국 지도자들하고 그냥 뭐 전화하기 쉬우니까 홍콩에서 대만에서 중국에서 대화하면서 저는 중국 말이 자유로우니까 중국의 재난이 시작돼서 너희들 기도해야 돼 회개해야 돼 아멘 맞습니다 목사님 예. 중국의 재앙을 보면서 미국도 한국도 우리도 우리 회개해야 될 때고 오늘 우리 기도회를 모였다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이에요. 가면 갈수록 기도하는 사람이 줄어드는 시대에 그래서 역대하 그러잖아요. 악한 길에서 떠나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땅을 고친다고 그랬어요. 아멘. 죄를 쌓을지라 고치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요. 우리가 다 주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날부터 열매 맺어 자란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자비하고 통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이제는 미국이 오늘 우리가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 인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이여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코로스파 이런 선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하나님 회개하는 종들이 많아질수록 이 심판을 거둬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국을, 대한민국을 긍휼하게 주시고, 하나님 대한민국이 촛불과 태극기로 양분되어져서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회복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특별히 오늘 한마음교회 김용천 목사님 기뻐하시고, 잃어버린 영혼군의 불타는 심령을 가지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한마음교회를 복되게 하여 주셨옵소서. 아멘. 오늘 귀한 목사님들 함께 오셨습니다. 섬기는 교회와 사역 위에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무엇보다도 자녀들의 영혼이 잘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도우치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